이번에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가장 먼저 체결한 호주로 가보겠습니다.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쿼터 제한이 없는 영어권 국가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. 주 호주 이백순 대사님, 호주에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나가 있죠? 예, 호주에는 우리 워홀러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. 호주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약 4만 명 가까운 그 우리 청년들이 워홀러로 나와 있었는데, 일단 영어 사용 국가이고 호주에서는 워홀러 입국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 그리고 호주의 그 최저 임금이 상당히 이게 높아서 그 많은 청년들이 호주를 찾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서 약 2만 명 가까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. 한 1만 8천명 정도의 그 우리 청년들이 호주에 입국했는데, 그는 호주의 달러가 요즘에 좀 약세이고,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 숫자가 또 많아지고, 그리고 호주에서 그 워홀러들에 대한 약간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이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. 참가자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인기 지역이군요. 그럼 한인 워홀러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진출해 있죠? 호주에 우리 워홀러들이 와서 취업하고 있는 분야가 4대 분야를 이렇게 들 수 있는데요. 이게 농축산업 분야, 다음에 요식업 분야, 그리고 다음에 서비스 분야, 그리고 건축업 분야입니다. 워홀러 제도는 보통 한 1년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그것을 연장해서 2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, 2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업 분야의 경력이 이렇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아마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취업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제한은 없습니다만은, 우리 그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르면 한 업주 밑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한 회사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아쉬운데요. 그렇다면 성공적인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?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하셔서 호주에 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워킹홀리데이는 그 영어도 배우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, 그걸 통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만은 그 세 마리 토끼 한 번에 다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구체적인 목표를 잘 설정하고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또 그리고 호주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전에는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2년밖에 안 됐는데, 새해부터는 3년으로 이렇게 호주에 있을 수 있습니다.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한 고용주 밑에 1년 근무할 수 있고, 총체적으로 3년을 전체 호주에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많은 한국 청년들이 더욱더 호주에 많이 와서 호주를 많이 알고 또 호주에서 자리를 잡고 취업하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.